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보석금 125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3명의 경찰관들은 목누르기를 하던 쇼빈을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이 주도한 평화 시위가 지난 주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인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한인 기업들이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이 7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한인회 등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방위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 오늘 첫 공판에 화상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1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 1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기소 초기 50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오른 보석금액입니다. 판사는 조건부 100만 달러로 책정해달라는 주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주정부의 허가 없이 미네소타주를 떠날 수 없고 평생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는 조건 등입니다. 화상으로 11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쇼빈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쇼빈의 변호사도 책정된 보석금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데릭 쇼빈은 2급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쇼빈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쇼빈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명의 전 경찰관들도 2급 살인과 과실치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입니다. 쇼빈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29일에 진행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인과 흑인 단체들이 함께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입니다.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적혀있는 포스터들이 시위대 앞에 놓여있습니다. 시위대는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블랙 라이프스 매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오 LA 한인타운의 3700 윌샷 잔디 광장에서 열린 인종차별 저항 시위입니다. 이번 시위는 한인 인권단체와 한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인권단체인 K-Town for All이 SNS를 통해 시위 시간과 장소를 알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1.5세나 2세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200여 명의 한인들과 600여 명의 타인종들이 추모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대는 무릎을 꿇고 9분 정도 침묵한 채 숨진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인들은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흑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들만 아니라 같은 유색 인종 모든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같이 조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멘텀이었던 그런 기회였고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평화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LA 한인타운 플로이드 추도 시위.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평화 시위가 한흑 갈등을 일부 해소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장례식을 하루 앞둔 오늘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권을 제한하는 개혁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손승민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관이 고향 휴스턴의 추도식장에 도착합니다. 지난 4일 사망 현장인 미니애폴리스 추도식 이후 세 번째이자 내일 장례식을 앞두고 마지막 추도식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식장 바깥으로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고 추모객들은 고인을 직접 마주하며 플로이드가 촉발한 정의와 평등,
경찰 개혁의 당위성을 되새겼습니다. These are revolutionary times, like my father said in his time. Revolutionary times mean that systems and people will be changed. 야당인 민주당은 8분 46초 동안 무릎 꿇기로 고인을 추모한 뒤 당론으로 경찰 개혁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목 누르기 금지와 경찰관의 위법 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True justice can only be achieved with full comprehensive action. That's what we are doing today. This is a first step. There is more to come. 민주당은 이틀 뒤에는 하원 법사위에서 플로이드 씨 사망과 법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한 상태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의 통과는 불확실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해라, 면책 특권을 폐지해라, 이런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주택가. 흑인 남성에게 경찰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전기 충격총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쓰러진 남성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주먹질도 합니다. 거듭된 폭력에 이 남성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페어팩스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날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던 시위가 최고조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폭력이 끊이지 않는 데는 경찰 면책 제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67년 미국 대법원이 공무 중 선의의 인권 침해에 대한 면책권을 인정한 뒤로 경찰이 임신부를 때리거나 돈을 훔쳐도 줄곧 면제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You should not have some kind of blanket immunity to commit crimes against others, to even commit murder. 시위대 사이에선 경찰 예산 삭감 구호가 나오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시 의회는 아예 경찰서를 폐쇄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end our city's toxic relationship with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 To end policing as we know it.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와 급진 좌파들이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며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끝낼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미국 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무릎으로 용의자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체포 방식이 금지된 데 이어서 경동맥을 압박해 제압하는 방법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용의자의 목을 뒤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경동맥 압박 제압법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다 같이 용의자의 목을 압박하는 방식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경찰관들의 경동맥 압박법은 허용해왔습니다. 인종차별 저항 시위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노예 무역상의 동상을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또 영국의 처칠 전 수상의 동상도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김지승 기자입니다. 과거 영국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서 시위대가 동상을 끌어내립니다. 동상을 짓밟고 무릎으로 동상의 목을 누르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아프리카 흑인 8만 명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아넘긴 노예 무역상 콜스턴의 동상입니다. 시위대는 콜스턴의 동상을 굴리고 다니다 강물에 빠뜨려버렸습니다. And see that statue of Colston's every day. That statue is a kick in the face to all black people. It's a disgrace.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의 동상도 식민지 시대 인종주의자였다는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벨기에에선 아프리카 콩고에서 잔혹한 식민 정책을 펼친 레오폴드 2세 국왕의 동상이 곳곳에서 훼손됐습니다.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천으로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나눠준다는 성 니컬러스의 전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축제에 등장하는 성 니컬러스는 백인, 동행하는 하인은 흑인이란 설정인데
다른 피부색이 신분, 계급의 차이를 암시한다는 비판입니다. 네덜란드 총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몇 년 안에 이 전통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과거 식민지 정복에 앞장섰던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역사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한인 중소기업들이 직원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즘이 오히려 일자리를 찾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한 한인 유통회사입니다. 최근 사무직과 재고관리 등 4-5명 정도의 직원을 새로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경제 재개로 회사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나가면서 저희는 뭐 유통 물류 회사이다 보니까 어드민 직원분들도 필요하지만 물건을 이제 움직이는 창고 인력들도 필요한 양쪽 다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물류업계나 전자상거래업계는 업무 수요 증가로 더욱 적극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체들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는 일부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아 직원 채용을 더 늘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언임플로이먼트에 대한 혜택들이 강력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100% 복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채용을 고려했던 분 중에는 채용이 뒤로 미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보여준 경우도 존재했어요. 전문가들은 연방 PPP 대출 등을 받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채용에 나서는 지금 시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오픈된 잡에 비해서 지원하는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리 지원을 하셔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잡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잡을 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 재개에 돌입한 상황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일자리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전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중단됐던 영업 재개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난달 LA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지난달 신규 주택 매매 건수를 1년 전과 비교해 21%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번스 컨설팅 업체가 300여 개의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율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체 영업 재개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매매를 부추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주택을 찾는 수요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도 지난주와 비교해 5.3% 증가했고 지난해와 비교해 17% 급증했습니다. 이 모기지 신청 건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 매매 건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하지만 세계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1%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예상보다 암울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반년 만에 마이너스 5.2% 성장률로 수정한 겁니다. 무려 7.7%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아예 언론 설명자료 제목을 코로나19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최악의 침체를 겪게 될 거라고 써놨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국가 90% 이상에서 1인당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마이너스 6.1%, 유로존 마이너스 9.1%, 일본 마이너스 6.1%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1% 성장으로 전망했는데 1976년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는 이번 보고서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60포인트 넘게 올랐고 S&P도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뉴욕시도 셧다운 조치 이후 78일 만에 1단계 경제 정상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We are back. We are back. And not only are we back, but we went from the worst situation in the nation. 앞으로 뉴욕시에서 건설, 제조업, 도소매 거래의 부분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 조치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연준은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이후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8개월간의 확장 국면이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할 경우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분류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심한 강풍이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전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강력한 불길이 산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에 분주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산타클라리타 인근 캐스테익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근처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번져나가 9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LA 소방국은 200명 이상의 소방관과 3대의 소방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과 파사데나 사이에 위치한 이글락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세레노와 레이크 발보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어 LA와 벤투라 카운티 지역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베니스 지역에서 5,200여 가구, 사우스 LA 버몬트 스퀘어 지역 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이 일주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주방위군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남짓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해왔던 주방위군이 오늘 철수했습니다. 주방위군은 지난 1일부터 약탈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한인타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주방위군 100여 명은 주로 치안 유지와 순찰 활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위가 진정되면서 도심에 주둔한 주방위군을 철수시킨다는 LA 시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일부 주방위군 병력은 LA시 외곽에 주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그동안 안전을 지켜준 주방위군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LA 한인에도 주방위군의 주둔으로 많은 한인들이 안도했다며 주방위군에게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LA 초영사관은 조만간 한인타운 안전에 힘써준 주방위군에게 감사하는 초청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금 전 북한은 남측과의 모든 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연락선도 끊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나흘 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하고 어제 오전 한 차례 전화를 받지 않은 데 이어 오늘부터 아예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12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 등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대남 비난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후속 조치들로 금강산 금강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보강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예!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캔이 함께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은 장고 끝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먼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법원은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법원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미전실 산하의 프로젝트 G라는 극비 TF를 가동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시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레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소명된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혔지만 범죄 혐의 입증까지는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도 범죄 혐의를 놓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 7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결정적 근거와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각종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도 변수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SBS 네, 몇 년 전까지 골프 천재라는 찬사를 들었던 김여주 선수. 마침내 한국 KLPGA 대회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체력을 보강한 뒤 비거리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대훈 기자입니다. 김효주는 17살 아마추어 시절부터 21살이던 2016년까지 국내 투어 10승, LPGA 투어 3승을 올리며 천재 소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1승도 추가하지 못해 점차 잊혀갔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LPGA 투어 장타자들 속에서 최하위권인 비거리가 늘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비거리가 안 나면 샷할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는 좀 됐었어요.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주는 지난 겨울 어느 해보다 체력 훈련에 공을 들였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5kg이나 불리면서 비거리도 늘었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골프가 훨씬 편해졌어요. 늘어난 비거리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 칸타타 오픈 마지막 날 소문난 장타자 김세영과 같은 조 맞대결과 연장 승부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전이었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늘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크게 신경은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언니 비거리. 3년 6개월간의 우승 갈증을 시원하게 푼 김효주는 이번 주 S5일 챔피언십과 다음 주 메이저 대회 한국 여자 오픈에도 출전해 돌아온 천재 소녀의 고감도 샷을 뽐냅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에는 마지막 가는 길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는 한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 인종차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주도한 저항 시위,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한인 사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희생이 한인 사회에 또 다른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